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제열 녹색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임지희라고 합니다. 사회의 최초의 환경 운동 단체입니다. 저는 녹색교회 운동 파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또 가제열 녹색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제열 녹색교회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NCCK에서 매년마다 녹색교회를 선정하는데요. 녹색교회로 선정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교회는 이제 그 교회의 뭐 예배, 문화, 그리고 교제 그런 전반에 있어서 우리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을의 생태 도서관을 만들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깨우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연 학교를 하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교회들도 있고요. 재생설비 시설을 갖춰서 교회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오는 은총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담벼락에 그 지역에 있는 멸종위기 종들의 그 그림을 이제 그려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그 지역의 멸종위기 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고요. 녹색교회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이제 이 시대에 녹색교회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점이 모자라서 제가 이제 연이 되었는데요. 그게 참또 좋은 인연이 돼서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환경운동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가가 저에게 질문으로 던져졌어요.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언제였나를 떠올려 보는데. 한 번은 제 어릴 적에 소나무 숲에서 가족들과 솥방울을 가지고 막 놀던 기억. 또한 번은 또 친구들이랑 바닷가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같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깨달음이 오는 순간, 아, 나이 운동 계속 해야겠다. 뭔가 좀 그런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랑 고민을 하면서 그런 중에 이렇게 발견하게 된 소명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이 제가 이 환경운동에 연결되게 됐던 큰또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쩌다가 이게 기후위기 이 상황까지 이르렀을까가 너무 고민이 돼서, 사실 그 석사하면서 그 주제를 이거랑 비슷한 걸로 썼습니다. 도가사상과 그리고 생태 여성신학의 대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계관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다루는지의 문제가 바로 이 기후위기의 문제구나. 우리가 이제 값없이 누리고 있는 그런 은총들이 있는데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리고 흙이라든지 이런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후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전만 해도 사실 뭐 인터뷰 요청이 저희 기후위원회 올 일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막 저희가 막 해달라고 해도 아마 안 오시고 막 되게 그러는 때가 되게 있었는데, 근데 막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삶에서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들이 좀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느끼기 시작한 그 지금의 감각들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게 참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단위들이 최대한 촘촘하게 연대를 해가지고 실천을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한 때인데요. 그거를 위한 또 작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한국교회의 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50%를 줄이고 40년까지 100%를 줄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각 교회 교단장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그거를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각 총회 단위에서도 그것들을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어떤 결심들이 어떤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더 이제 약한 생명들에게로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봤던 그 수치 중에서 이제 전체 난민 중에서 기후 난민의 비중이 전쟁 난민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지원하고 우리가 돌보기 위한 그런 방책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탄소 배출을 정말 시급하게 더 감축을 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1.5도가 이제 넘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몇 년 더 흐르면은 이게 넘었다가 아니라 이미 넘어서 그 시간이 오래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넘었어 안 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키퍼슨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 포기해도 기후위기가 아무리 이제 1.5도 넘었고 더 심각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이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내가 목회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그 이동환 목사님 이제 관련한 이제 교단의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였어요. 성소수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이제 서게 됐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막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아, 이 축복 기도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였구나. 아, 이 지금 사회에서 누구를 축복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위로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종교인의 행보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 아, 이동환 목사님을 보면서 좀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한다면, 정말 세상에 주인이 되어 있지만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그 목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목회면은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계속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네. 일단 오 해볼게요. 네, 오 하는데 근데 요즘 또 교회 이제 청년들이 계속 떠나는 이유를 청년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이거 나가도 되나?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세상의 속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구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노후를 마련하고 그런 삶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해준 것이 저에게는 교회였고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청년회 때 미래를 고민하면서 삶의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친구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지금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아니라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녹색교회 목회자분들이 하시는 게 이제 늘 그런 거예요. 이제 막 연락드리면 막 자꾸 밭에 계셔요. 그리고 막 자꾸 막 산에 간대. 그리고 막 자꾸 막 꽃 사진 막 찍어서 막 보내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전 좀 다른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흙에서 한 생명이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거를 일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교회에 그리고 세상에 나누고 계신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산속을 고요히 걸으시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보지 않았다면 보지 못했을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풀 한 포기
것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 참 여기서 만났던 그런 목사님들이 눈에 가는 곳, 그리고 그분들이 듣는 소리들이 저한테 굉장한 울림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해가시는 게 그런 게 목회라면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그런 우울함, 그런 걱정, 좀 어려움,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후위기 시대에 드는 우리의 좀 막막함들, 답답함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서로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실하게 하나씩 해나가 주셨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